Hello everyone, it's Catrice here and I welcome you to this new episode of Library of Ruina. Today, or rather, let's start with last time. Last time, we have added Nedzek's Floor of Art to our repertoire of floors, and we unlocked the third member of the Keter team with Aurora. You can already see that I have outfitted Nedzek with the key page from... What was it? Well, with Mars's key page. Because we are about to start this episode with his realization battle. Alright, what's it doing? Deal double stagger damage from all sources. Okay. And it attacks with fiver. And it resists most damage types, okay. So basically the way to kill it is... We gotta actually go ahead and... stagger it. All right. So, can we finish this off in one more turn? We cannot, because we only have our three costs in hand. So, we lose this whole stagger. Yikes. I should have kept Enlightenment. Okay. Yeah, I still have Enlightenment in hand, so it doesn't deal any damage. Waste. Okay, what can we do here? We have two lights. I want to go for deflect. Damn it. Okay, it's staggered again. So we should just win off a rampage here. Yep. Weird fight, but we did it. Rather easy.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 어? 이 냄새.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거 설마. 역시 맥주 캔.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걸? 몰랑 여긴 도서관이에요. 가능성의 빛으로 세워진 도서관. 책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죠. 저기. 분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손님 접대는 나름 잘 하는 것 같던데. 분류는 해뒀다고? 바닥에 뭉텅이로 어질러 놓은 게 정리했다고 할 수는 있는 건가? 한잔해요. 어? 상도덕은 아는 친구구만. So Nedzek is like a bro guy. 조금은 맛 좀 볼까? 여기서 맥주를 마시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응? 이 탄산과 시원한 목넘김 그리웠어? 좋죠. 좋다 좋아. 그래서 일은 좀 할만해? 그럭저럭요.
어떻게든 되긴 하네요. 그렇다고 만족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점이 제일 불만족스러우실까?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앗아간다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너도 죽을 텐데.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이 손으로 죽이겠죠.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사람이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 뭔 말인지는 알겠다. 근데 여기 밖으로 나가도 똑같아. 다 자기가 다치기 싫어서 상처 입히고 죽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거지. 너무 뻔한 말인가? 확실히 밖은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어디 출신이었어? 둥지? 뒷골목? 알딸딸해서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로보토미에서 일했어요. Oh, that's a name drop. 그런 대기업에서 일하고 굉장히 잘 나갔네, 넷자우. 그렇게 보이나요? 당연하지. 날개에 입사하면 누구나 부러워하잖아.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맞아요.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 건 집어치우고 지금은 좀 더 마시자고요. 좋아. 마실 수 있을 때 많이 마셔둬야지. 아, 둘 다 정신 나갔네. 롤랜드. Roland is a mood, but also Natsuki is such a mood. So Natsuki is more of a stagger guy. Good to know. He's got Lewis on his side. Anyway, let's get Bella her key page back. We also got Lulu's key page, but honestly, I don't feel like using it on Aurora. Because Aurora already has his Y Fixes page. And that seems pretty good for her. Especially because it also comes with one resistance. While Lulu only comes with a weakness. Enduring something is always good. Anyway, we are going to continue raising this Y. We need three books for this. I am almost scared. Well, let's go. 본격적인 선발대가 구성되게 됐어. 그 중에는 산, 줄리아, 너희 둘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야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구나. 가서 마스와 루루의 책을 회수해서 돌아오자. 잊지 마. 어쩌다 보니 산의 사정과 우리의 목적이 맞아서 마스와 루루의 책을 회수하는 것이 임무 목표로 선정되긴 했어도 가능한 많은 정보와 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알겠어. 명심할게. 이제 와서 내가 물어보는 것도 우습지만 치안 의뢰 전문인 츠바이에서 왜 도서관에 정식으로 인원을 투입하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애걸 복걸한 거야? 그건 내가 힘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그랬어. 네 동생은? 내 동생은 아니다. 아무튼 미안하고 고마워. 산. 뭐 너도 어쨌든 치바이 협력 사무소니까 들어도 되겠지. 도시 악몽급으로 지정된 뒤틀림 현상. 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지. 백야 흑주 이후 전 도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현상 말이야. 확실히 빈도는 낮아도 무작위의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고 있고 각각의 개체마다 처리조차 쉽게 감당이 안 되는 사건. 알아. 처음 발생한 뒤틀림 현상인 피아니스트로 인해 구구골목 거주민의 파라리 사망했지.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하나 협회에서 뒤늦게 특색 중 한 명을 바로 투입했다고 들었어. 맞아. Others. 아직까지 뒤틀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마땅한 단서도 없어. 단서라 해봤자 엘사였던 로보토미사의 증발과
그곳의 둥지를 기점으로 발생한 백야 흑주 정도니까. 그런데 치바이에서 판단하기를 도서관이 뒤틀림 현상의 열쇠 중 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 동료에게 듣기로는 자기가 맡던 치안 구역에 위험 요소는 없었는데 갑자기 거주민의 몸이 뒤틀리면서 네 발 짐승처럼 바뀌었다고 했어. 다행히 한자리스 정도의 사상자 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식당 종업원이 돌연 식인 샌드위치? 그런 괴물로 바뀌었다고도 들은 적 있어. 치바의 치안 유지에 뒤틀림 현상은 확실히 존재하는 위험이고 도서관이 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구나. 그거야.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구구에서 관측된 최초의 뒤틀림인 피아니스트만큼 피해가 막심한 개체가 나오지 않았나. I guess the rat's first or the rat's victim was also part of a distortion. She was all messed up inside. 높은 등급의 해결사가 배치되지는 않을 테지만.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해. 고마워 이사도라. 몇 번이고 말했다시피 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오케이, 순데레.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준비하자. 정말 그런 거야? 뭐가? 저 녀석들이 말한 건 말이야. 백야 흑주와 엘사 그리고 뒤틀림. 이 모든 것들이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난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감도 안 오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그렇다면이라니. 백야 흑주처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건은 정말 흔치 않은 사건이야. 날개가 혼자 자폭하는 건 몇 번 있었어도 자신들의 둥지 정도에만 영향을 끼치는데 엘사는 달랐어. 그 일주일 동안은 도시 전체가 잠에 든 것과 같았으니까. 오, 백야 흑주와 도서관이 관련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 뭐가 됐든 내가 할 일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 이곳이 도서관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다니 특이점에 가까운 수준이네. 곧 도서관의 관장이라는 존재가 인사를 할 거야. 엔젤라라고 했었지? 환영합니다, 손님. 전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말이죠. 우리는 마스와 루루의 책을 회수하러 왔다. 네, 이곳에 있답니다.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얻거나 자신이 죽고 책으로 환원된다, 인 거지? 네, 그렇습니다. 초대장에 적혀있는 것처럼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마치 기계처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And now we're gonna fight us. That's a two-actor. But I think we can get by with just using our regular party of Roland, Bell, and Aurora. So far, nothing really happened to put it in our strategy. So this should work out pretty fine. All right, we are all pretty slow. Yeah, retaliate seems a bit overkill right now. Let's go for stroll. We'll take over this guy. And you'll take over this. But one skill's enough. Yep, looking good. Alright, two people are attacking Aurora, and one person is attacking Roland. It's a great place for cooking prep.
Maybe I should commandeer this. Good sword. Damn. Wow, we currently lose all the checks. Except for this one. Okay. I think pulsation is good. You will get a taste of this. You have four lights, you have four lights. Actually, this scenario we can retaliate. You will go for commandeering. We have four lights, so we can just, we cannot do exactly what I want to do. But I think commandeering should not be able to kill it. We can just use going first twice. Great. And the first person dies. Not. 1 HP is great. Take it right there and dies for blood loss. And this should be game. Yep. Alright, looking good. Looking good. Well, Son, Yulia, and the Zwei crew. Yulia doesn't seem to be good. Well, anyway. Let us see to this. Yulia is attacking Roland, so he has 6 light. We can do big. Go ahead with going first. Ban. Ooh. Okay. And you can just go for this. Jesus.
He died, and now she died. Yeah, that was a strong anomaly. Gained Book of a Distortion. That must be good. 도서관은 백야 흑주가 발생한 곳에 위치해 있어. 그리고 그 중심지였던 엘사의 본사를 내가 손봐서 사용하고 있지. 그 이후 발생했다는 뒤틀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어. 뒤틀림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나도 없으니까 짐작은 가지만. 뭐야 갑자기? 아까 전에 궁금하다면서? 그리고 난 로보토미사에서 업무를 보조했던 비서 기계야. 인간과 닮게 만들어지고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 네 말처럼 윤리 개정안을 어긴 채 비밀리에 태어난 거야. 우습게도 가치 판단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채로 혼자 100만 년 동안 늘 같은 대본을 읊으며 주어진 계획을 성공시켜야 했어. 어느덧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계획이란 것이 성공한 결과가 백야 흑주였다는 거군. 말해줘서 고마워. 어떤 미친놈인지 몰라도 그 정신나간 계획 덕분에 도시에서 그날 이후 지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뒤틀림이라는 개판이 벌어졌어. 뜬금없이 멀쩡한 인간이 괴물이 된 거야. 괴물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싹 다 죽게 됐지. 그리고 말도 마, 처음 발생한 뒤틀림은 지옥도였어. 모두가 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주구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으니까. 게다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술적으로 죽게 됐거든. 붙여진 이름이 피아니스트였으니까 말 다 했지. 어쨌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네 입장에서는 꽤나 껄끄러운 이야기였을 텐데. 예상보다 놀라지는 않네. 뒤틀림을 통해서 나온 괴물은 도서관과 사서가 풍기는 공기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긴 했으니까. 너도 너대로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나저나 다음이 문제야. 치바이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려나? 이 책을 쓰도록 해. 내 나름대로 엘사와 뒤틀림 간의 관계를 정리해봤어. 상황을 보니 가치가 높아 보이네. And we can go to Malkuth's next realization. So we need the Book of a Distortion for that, hey? But my plan is to at least finish up this one. But burn books first. Got some books here, we got some books here, got some books here. I kind of want Sun's page, but apparently it's blue one, so it's so probably bad. Let's see. Okay, he just gets the... Yeah, on Clash One boost the max value of the next diver plus 3 at a 25% chance, and she just gets more slash damage, so she's pretty bad. His page is not that shitty. Okay, we get more Guardian, we get a Fins. Yo, this is good. This is better than what I currently use for protection. Anything else new? I don't think any other card is new. Kinda wish. Oh, Silent Knight is new. Gain to endurance for next scene, okay. Handling work. Ooh! Strong attack. Alright, so yeah, my goal is to at least finish up this. So we do the Malkuth realization the next time. 그렇습니다, 부장님. 산과 줄리아는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사도라. 자네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의 목적은 무엇으로 보이나? 지금까지의 정보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지식의 축적입니다. 지식의 축적이라? 도서관은 거래를 제시할 뿐입니다.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으며 오직 들어간 자들만을 대상으로 보상과 벌을 집행합니다. 승자는 원하는 책을 얻고 패배한 자는 도서관이 원하는 책이 되는 것뿐인. 뒤틀림 현상과의 관계성은? 뒤틀림과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감으로는 반드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서관의 초대장, 책, 그리고 그곳의 사서라 불리는 존재들.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모든 요소가 뒤틀림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분, 구성요소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안 되지만 오히려 관측이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네답지 않게 막무가내군. 우리 육과에서는 도서관에 목숨을 걸지 않을 거야. 무턱대고 뛰어들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네. 치바이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의뢰가 들어와 육과도 그에 따라 배정되는 일들이 있지. 그것들을 무시하고 도서관에만 매달리기에는 자네의 주장은 빈약하다는 것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도서관 조사 인력 보강을 추가 요청하고 있지. 그렇다면 자네는 뒤틀림과의 불확실한 접점을 빌미로 복수를 행하거나 동료들의 책이라는 것을 회수하고 싶은 것뿐 아닌가? 지금 순간에도 사육제 같은 조직은 버젓이 대낮에 사람들의 내장을 씹어먹고 브레멘 음악대는 사람들을 뜯어내서 예술품으로 만들어 산채로 길가에 전시하고 있어. 게다가 이것보다 더한 미친놈들이 도시에 흐르고 있지. 우리는 그런 도시의 어둠으로부터 의뢰자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치바이의 경고가 뭐지? 당신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의뢰자의 방패가 되어줘야 하는 거야. 방패를 스스로 내리지는 말라고. 나가보게. 예. 이사도라. 예. 서랍 속에 있는 이 초대장은 자네가 갖다 둔 건가? 아니요. 아직 새로운 초대장은 없습니다. 도서관의 위험도는 현재 어떻지? 아직은 도시전설이지만 새로운 보고가 갱신될 때마다 위험도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 뒤틀림의 책이라. 이런 식으로 앞물고는 배기지 못할 미끼를 던져놓고 배를 불려갔던 거군.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 뒤틀림에 대한 책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못 구했었잖아.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줬을 뿐이야. 나는 누구보다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에 우수하니까. 그 말대로입니다. 치바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더구나 책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으셨다니. 그냥 전부 왕창 만들어두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을 펴낼 수 있어. 다시 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군. 종종 부탁해도 되는 거야? 내 일을 도와주는 것이니 협력은 해줄게. 너무 귀찮게는 굴지 마. 네, 제가 엔젤라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뿐인데 엔젤라님께서 신경 쓰이게 해서는 안 되십죠? 잘 풀릴 것 같아? 치바이의 부장 정도면 다음 단계로는 충분해. 정보의 가치가 차원이 다를 거야. 현장도 오랜만이군. 자네도 그렇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건이 무사히 처리된다면 육과를 벗어날 수 있다네. 더 이상 수준 떨어지는 조직들과 뒤엉키지 않고 깔끔하게 뒤틀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고. 나도 자네도 언제까지고 육과에서 썩을 수만은 없잖아. 예. 동료의 복수도 이루고 뒤틀림에 대한 실마리도 얻고 더불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지 않을까. He's just trying to find excuses for doing this while he knows that this is not a good thing. 자네가 엔젤라군.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맞지? 네. 그 말대로입니다. 보고로 듣긴 했지만 자네는 정말 인간이 아닌 기계인가? 이런 이런.
대답을 안 해도 냄새가 난다고. 기계는 기계답게 행동했어야지. 이렇게나 일을 버려두다니. 도시 안에서 인간이 아닌 것들이 이 정도로 말썽을 피우면 골치가 더 아파진다고. 월터 과장님, 괜히 자극해서는 더 위험할 것이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And now they have to fight me. Okay, floors available too is something I'm not quite sure what that means, because can't I use all my floors? Whatever, it's a two-stage thing. Bella, I want to change you up a little bit. We don't need commandeering anymore, and we don't need deflect or volume. We can now use, okay, deflect is pretty good. We can still use deflect. Fence is, oh, we only have one fence. Burns. Well, fleet footsteps it is. Actually, no. If we only have one fence, then we can just go for a second galleon. Or for one galleon. That's a good one cost stuff. And now we can go for more aggressive free costs like retaliate or... Actually, it's the slicky one commandeering it. Yeet. It's for Aurora. Actually, Aurora's still better. This way. We got 30. We got so many duplicates of some cards. Not all of these cards heal, but that's fine. Let's just go in. Alright. Two people wanna attack her. Roland. Let's do this. You wanna attack here. Okay. In that case, let's do this. Take a little bit of damage here, but that's fine. Yeah, looking good for me. Pulsation. Okay. There's an attack coming here. Cooking prep is good. I can do going first here, and I can do God in here. As for you, you can just... burn this guy up. Damn. This is a bit unlucky. Okay. That's the way we do it. You can just do your shield on there. And you can just cook anything. Down. Ouch. All right.
And that should be it for the first vault. Yep. That's the first half done. Now let's see to it that the second half goes by just as easily. We do carry over our health, which is a bit bad, but meh. He can act twice. Ooh. Why is Roland losing health quickly? Oh, because he didn't hit. Oof. Okay. Okay, let's concentrate on one first. He's staggered, that's good. And Isadora still lives somehow, but meh. To him. Onto him. And you go onto her. And then there's only one guy left. Strong. Yeah, that should be it. He just cooks everything. And that's done. Nice. Woo! It's pretty fun. Not gonna lie. Gain Book of Lobotomy Corporation. Alright. Got a lot of books here. "들어왔거든. 말했듯이 감정과 지성을 지닌 기계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어.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윤리적인 함의는 머리에 의해 진작에 끝났지. 감정을 지닌 기계는 인간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려졌단 거야. 감정과 지성을 지녔다 해도 인간과 다를 바 없다 해도 기계로 태어난 것은 기계다. 기계는 언제나 인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치 판단을 혼란시키는 지성을 가진 기계는 앞으로 제조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지성을 가진 기계는 누구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즉각 폐기 처분해도 된다. 즉, 기계는 기계고 인간은 인간이다. 기계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거지. 도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어. 고철덩이에 인간 뇌를 처박은 것은? 어쨌든 그건 인간이야. 지각에 따라선 오염됐다고 천대받기도 하지만 뇌 자체를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군가의 뇌의 구조를 전자적으로 복사해서 만들어낸 것은? 그건 기계야.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봐도 왜 이런 Interesting. 기준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말이야. 태생이 인간이란 것이 제일 중요해 보여. 그게 인간이라는 정을 지켜내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불공평하네. 공평한 게 어딨겠어? 그래. 다들 저마다의 불공평함을 떠안은 채 살아가는 거겠지. 이제야 좀 도시 사람 같네. Alright, we still have a Malkuth realization to do for next time, but first I want to extract some books. Alright, let's see if we can get some good books here. We did get an altar's page. And that's a pretty good page for a tank, like, unit. I think this is a page I want to use for Roland. Other than that, we got Isadora's page, which is minimum offense plus, with slash stagger with that plus one. Which is okay. Also, he has minimum speed of 3, which is pretty big. Do we get any new cards? Well, we got another Guardian, which is nice. Combat preparation! Give 2 endurance to all allies next scene. Pretty good. Also, this is a very interesting offensive skill. Going further. The next cards all look normal to me, like cards you already have, mostly. But yeah. So, Roland, you are no longer bound by being this kind of guy, which means that I will revoke the deck from Pierre's page and then grant you Walter's page. But that's all I've got time for in this episode. We're already overdue. Yeah, today we got quite a few things done. Pretty proud of what happened. But everything must end. Next time we're going to go over Malkuth and do that realization and see what things go from there. That being said, thank you guys for watching and come back next time.